아까 저는 보면서도 내내 불안했어요. 제가 죽을까봐. 네, 다행히 살려주셔가지고요. 잘 어울리게 어울려서 놀랬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 싶고요. 저는 고통이라는 그 단어가 사람이 겪는 게 어떤 누구와도 또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비유도 안 될 뿐더러. 근데 제가 정원이가 돼봐서 한번 그 고통을 한번 같이 느껴보고 해보니까 그게 절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연기할 때 힘든 건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물리적 요건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배우들이 했기 때문에 조금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늘 먼저 올라가 계셔서 저희가 아 얼음이 단단하구나 하고 놀란 가슴 부득게 안고 다시 내려가서 찍어보고 수환이가 얼음 위에서 고통스러웠다면 정원이는 계속 차 안에서 고통스러웠어요. 네, 저는 사실 정말 연탄을 어떤 CG나 도움의 바람이나 이런 걸로 해주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진짜 연탄을 마시면 안 되냐는 말에 아, 이 영화는 정말 배우가 육체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모든 쏟아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요. 큰 결심을 하고 뭐 정말 정원이가 돼봐서 차에 탔습니다. 정말 흐뭇하게 컷을 안 해주셔서 아까 저는 보면서도 내내 불안했어요. 제가 죽을까봐. 네, 다행히 살려주셔가지고요. 네, 그렇게 저희가 육체적이든 뭐든 다행히 잘 찍었습니다. 네.